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2023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K리그 유니파이드 컵의 10번째 통합축구단에 충남 아산 FC 통합축구단이 창단했습니다. 통합축구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뤄 훈련하고 경기에 참가하는 활동인데요. 지난 2021년부터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K리그는 국내 통합축구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그동안 후원사 모집과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에게 운전은 신체적, 사회적 독립뿐만 아니라 직업적 활동과 사회 참여를 가능하게 해 삶의 질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서울재활병원이 국내 한 대형 자동차 생산 기업으로부터 가상 운전 시뮬레이터를 기증받아 운전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가상 운전 시뮬레이터에는 장애 유형에 따라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핸드 컨트롤 보조장치나 엑셀 페달 보조장치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특히 시뮬레이터는 실제 중형 자동차 좌석에 내축의 전동식 움직임 장치를 적용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실제 차를 운전하는 것과 유사한 운전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업으로부터 재고 상품 등을 기부받은 후 판매 수익금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빙 플러스 매장. 시청자 여러분도 동네에서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서울시 중랑구 먹골역에 22번째 기빙플러스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점한 기빙플러스 먹골역점에도 국내 대형 유통업체와 생산 제조회사들이 나눔 활동에 함께 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기아 초록여행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출시했습니다. 기존에는 모바일을 통한 초록여행 접속 시 주소창에 주소를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에서 검색해 접속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새로이 개발된 앱을 이용하게 되면 차량 예약과 패키지 여행 신청 등의 접근이 편리해집니다. 초록여행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버전과 iOS 버전 모두 출시됐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전 세계 농아인을 위한 축제, 제19회 세계 농아인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제주도에서 펼쳐지며 더욱 의미가 있었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위기의 시대, 인류 모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19회 세계 농아인 대회가 1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농아인 대회는 전 세계 농아인의 삶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축제의 장입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제주도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높이고 전 세계 135개국에서 참여한 2천여 명의 농아인들과 대회 참여자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지난 1일 시작된 대회에서는 위기의 시대와 인류 모두의 권리 보장을 주제로 사전 행사인 청년 캠프를 비롯해 수어 영화제, 다양한 발표와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지난 1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행사 기간 농아인의 삶과 연결된 여러 이슈에 대한 협력 방안 모색, 구체적 대안 수립을 위한 분과별 발표와 토론이 열렸습니다. 대회장인 한국농아인협회 최태기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전 세계 농지식인들의 발표 내용을 각자의 나라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공유하고 널리 알릴 것을 당부하며 차기 개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다음 세계 농아인 대회는 오는 2027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무더위로 피해를 볼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집중 발굴합니다. 특히 주거 취약 가구와 장애인, 50세 이상 1인 가구 중 단전, 단가스 등 에너지 취약 가구가 발굴 대상에 포함됩니다. 복지부는 격월로 연간 6회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를 찾고 있습니다. 단전과 단수 등 39종의 위기 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선별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이 확인 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4차 조사는 9월 8일까지 실시되며 총 15만 명을 발굴하는데 무더위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찾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부터 위기정보인 금융연체금액 조사 범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넓혀 채무로 인한 위기가구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고독사 통계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고독사 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자체마다 고독사 시점을 제각기 정하고 있어 통계도 제각각이란 겁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고독사 시점을 인종시로 정하는 제도 개선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고독사를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으로 정하고 있어 지자체마다 고독사 통계가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실제 지자체의 고독사 판정 기준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와 부산시는 기준 시간을 7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 구군의 자체적 해석에 따라 5일이나 7일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계 방식의 차이로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지역의 고독사 규모를 다르게 보는 사례도 있었다며 개정안에서는 단일한 기준으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도록 해 예방정책에 실효성을 더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이 병원에서 지역사회까지 지속적으로 건강 증진과 재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스마트 재활운동체육 기기와 프로그램 등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2023 지능형 재활운동체육 중개연구사업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주요 연구기관과 재활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해 지능형 재활운동체육의 기기와 프로그램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발된 스마트 기기는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의 운동 정보를 인식하고 운동 지도, 동기부여 등의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또한 일상활동에서 자동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맞춤형 재활운동체육 추천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기들은 해외 수출과 국내 공공기관 보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는 8월에 개최되는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를 통해 전 세계 장애인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2023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오는 11월 펼쳐지는 전국장애인합창대회의 본선 티켓을 두고 서울시 지역 예선대회가 열린 건데요. 최유라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하모니.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의 화음으로 만나 관객들에게 따뜻한 울림을 선사합니다. 지난 11일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와 한국장애인음악협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WBC 복지TV 등이 후원한 서울장애인합창예술제가 펼쳐졌습니다. 매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열리는 전국장애인합창대회의 본선 진출을 위한 서울지역 예선대회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 장애문화예술이 널로 발전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는 장애인 합창단의 활성화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전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2009년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국장협 나눔챔버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은 대회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기는 모습이 마치 경연이 아닌 공연 현장을 연상케 했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도약하고 있는 장애 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동시에 모든 관객들이 예술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이번 대회에 총 8팀이 참가한 가운데 최우수 팀을 차지한 코웨이 물빛소리 합창단은 11월 16일 펼쳐질 제31회 세계 장애인의 날 기념 전국 장애인 합창대회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복지TV에서는 서울시와 함께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이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스마트폰 촬영부터 나만의 콘텐츠 기획까지 방송 전문가로서 역량을 키우고 있는 교육 현장에 최유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비주류로 여겨졌던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주목을 받으면서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직접 뛰어들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복지TV는 서울시와 손을 잡고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의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방송 기획 단계부터 영상 촬영, 편집 등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는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을 통해 장애인 방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공중파 다채널 시대에도 우리의 소리를 누군가 수동적으로 대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1인 미디어 등장으로 우리의 소리를 우리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애인 당사자가요, 우리의 소리를 세상에 녹화하고 우리의 소리를 대변하고 또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12일에 열린 개강식에서 다양한 장애 유형과 연령, 직업을 가진 장애인들의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었던 가운데 복지TV 건물 1층 공개홀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2시간씩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고가의 장비 없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생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을 꺼내 여러 기능을 조작해보고 직접 촬영한 영상을 강사에게 보여주며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의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잘 배워가고 있고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자신만의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는 교육생도 있습니다. 여행, 인생 2회차라는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나아가서는 심리상담 토크쇼 하고 싶어요. 자신만이 전할 수 있는 이야기, 자신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냅니다. 세상은 변했다. 우리들이 나가서 밝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그 희망을 잃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자. 그 일을 제가 아니면 아니겠더라고요. 제가 해야지 되겠더라고요. 방송 전문가로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교육생들. 앞으로도 복지TV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전문 채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앞서 소개한 장애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양성교육 현장. 교육생들의 열기 느껴지시죠? 나만의 강점을 담아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한 교육생의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신체적 손상의 현상을 맞이하는 삶을 어느 누구나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시각적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발달되는 어떤 그 기관들이 있습니다. 뭐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 저시력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목소리라든지 아니면 외국인들의 잘못된 어떤 발음과 그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교정해주고 교정해주고 캐치해서 교정해줄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어떤 소리에 대한 그런 좀 특화된 기능이 있다고 생각 발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국 내 거주하는 유학생, 외국인들 학생들에게 소리나는 자연스러운 말하기에 대한 어떤 훈련과 연습을 시키는 그런 또 한국의 어떤 문화와 또 한국어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각적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좀 더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대한민국에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 장애인 당사자로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달 31일까지 고립 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단위의 첫 조사로 19세에서 39세 청년 5천 명을 대상으로 하며 조사 대상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설문을 진행합니다. 복지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고립 혹은 은둔을 시작한 시기와 계기, 기간을 비롯해 복지 욕구 등을 파악해 내년부터 탈고립, 은둔 맞춤형 지원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 질환을 앓는 취약계층 어린이가 어느 병원에서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지급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환경성 질환이 있는 만 13세 미만의 취약계층 어린이에게 연간 10만 원 정도의 진료비와 약제비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는 시범 사업을 내년 하반기 진행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환경성 질환 진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한 15개 대형 병원에 가거나 집 주변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증빙 서류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급하는 전자 바우처가 도입되면 대상자가 편한 시간에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울의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시설 주차장에 마련됐던 여성 우선 주차장이 가족 배려 주차장 주차 구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용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고령 등으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됩니다. 한편 여성 우선 주차장은 지난 2009년 여성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실제 이용 비율이 16%에 그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요구돼 왔습니다. 발달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프가 경기도 포천에서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대1로 멘토 멘티가 되어 1박 2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운성 기자입니다. 지난 10일과 11일 포천 나눔의 집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1대1 멘토 멘티 장애인식 개선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멘티멘토라는 게 이제 비장애인과 장애인, 발달장애인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멘토를 비장애인으로 착각들을 좀 하세요. 멘토가 비장애인이 되는 게 아니고 비장애인도 멘토가 될 수 있고 또 어떨 때는 발달장애인도 멘토가 될 수 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캠프는 성인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1대1 멘토 멘티가 되어 포천의 명소 신북 리조트와 허브 아일랜드 1박 2일 나들이로 진행되었습니다. 1박 2일 갔다 온 비장애인들이 느낀 발달장애인에 대한 선입관이라든지 일반적 갖고 있는 두려움, 소감을 들었는데 한 80% 이상은 하루 같이 있어보니까 발달장애인도 별로 잘 모르겠더라. 그냥 같은 사람이더라.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어요. 친구들과의 나들이처럼 물놀이, 등 밀어주기, 레크레이션, 노래자랑, 꽃길 산책, 허브 작품 만들기를 하며 보냈습니다. 그냥 똑같은 인간으로 봐주길 바라는 게 장애인식 개선의 목적이기 때문에 본인 비장애인들 스스로 하루 같이 생활을 해봄으로 해서 조금 불편함은 있어도 결국은 똑같은 인간이구나라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발달장애인분들에 대한 선입관, 두려움 이런 거를 없애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좋은 친구였습니다. 장애인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도 직접 겪어보면서 편안해졌습니다. 서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응원하며 알아가는 시간. 꽃길을 함께 걷고 만들기를 하는 사이 친구가 되어가는 참가자들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의 벽은 허물어져 갑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전라남도가 지역 내 위기에 놓인 아동 보호를 위해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남도아이 지킴이단 발대식을 갖고 위기아동 돌봄 인적 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다짐했는데요. 황영재 기자입니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미신고 영아 사건이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주며 사각지대 아동 보호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위기아동 돌봄 인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남도아이 지킴이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가 미래 자산인 아동보호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남도아이 지킴이단은 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돌본다라는 슬로건 아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등 지역의 문제를 지역 공동체가 중심이 돼 해결하고자 읍명동 단위 인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 전남도경찰청, 전남도교육청, 전남도의사회 등 12개 유관기관은 지역 내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전남 각 지역의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인적 안전망이 구축돼 아동 학대를 방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아동을 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연꽃 군락지로 유명한 전남 무안에서 연꽃 축제가 펼쳐지는데요.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부터 먹을거리까지 즐거움 가득한 꽃의 향연 속으로 황영재 기자가 안내합니다. 전남도 대표 축제로 선정된 제26회 무안 연꽃 축제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내 인생의 화양연화 다시 피어나다를 주제로 무안 회산 백년지에서 펼쳐집니다. 무안 회산 백년지는 동양 최대 규모의 백년 자생지로 초록빛 연잎 사이 여름을 맞아 하얗게 피어난 연꽃이 33만 제곱미터의 군락지에 가득 피어 절경을 이룹니다. 연꽃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신비의 연꽃길 보트 탐사, 연차 시음, 연꽃 공예 체험 등 연꽃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험은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 토요일에는 제15회 황토골 무안 전국 요리 경연대회와 제26회 무안연꽃 사생실기대회도 함께 열려 무안의 맛과 아름다움을 전국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복시TV 뉴스 황윤재입니다. 오는 8월에는 부산세계장애인대회가 열립니다.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8월 7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지는데요. 콘퍼런스를 비롯해 장애 관련 첨단 기술 전시부터 생산품 판매 등 다양한 전시와 영화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이 다채롭게 준비 중입니다. 복지TV는 이번 행사의 주관 방송사로 생생한 현장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